사업지부장 김동대표 이정입니다. 관악을 야권 단일화 경선과 관련하여 선거캠프의 두 상근자가 당원들에게 여론조사 응답 시 20, 30대로 응답하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후보자로서 제 동료들이 불미스러운 일을 한 데 대해 이유와 경위를 분분하고 깊이 사과드립니다. 관련자 문책이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변동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라고 확언할 수 없지만 민주통합당 후보로서 경선에 참여하신 김희철 의원께서 이 때문에 경선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재경선하겠습니다. 재경선의 방식과 시기와 절차 모두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야권연대의 정신이 관악을 지역구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주민 여러분께, 관악 주민 여러분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된 문자인지를 치밀하게 확인하였고, 지금 전체로 합쳐서 이미 사실관계를 구조자들로 보내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일부 동해 당원들에게 200여 명 조금 넘는 당원들에게 보내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관악을의 전체 유권자 수는 22만 명입니다. 따라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고 보나, 그러나 경선 결과에 경선에 참여하셨던 분께서 이의가 있다면, 그리고 진정하게 못하다는 의심을 갖고 계시다면,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면, 재경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야권연대가 좀 더 관악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잡병들을 극복하고 야권연대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경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김희철 후보께서 수용하실지,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실지, 그것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야권연대의 복원이라는 차원에서 판단해 주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지는 또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만 야권연대 전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겁게 책임을 함께 지는 심정으로 모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